도돌이 썰툰. 포도리의 기묘한 이야기. 사람의 몸에 순식간에 불이 붙어 잿더미가 되어버린다는 인체 자연 발화 현상. 1000도가 넘어가는 온도에서야 겨우 재로 될수 있는 인간의 몸이 어떻게 한순간에 재가 될수 있는 것일까? 1951년 7월 2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이와 관련된 기이한 사건이 벌어진다. 당시 한 아파트의 주인이었던 카펜터 부인은 저녁 9시쯤 세입자인 67세의 할머니 메리 리서에게 저녁 인사를 하고 잠을 청하려다 무언가 타는 냄새 때문에 잠시 잠에서 깨게 된다. 그러나 그녀는 잠깐 과열된 보일러에서 나는 냄새라고 생각하고 다시 잠에 청하였고, 이후 잠에서 깬 카펜터 부인은 아침 8시쯤 리서 할머니에게 온 편지를 전해주기 위해 할머니의 방으로 향한다. 그런데 그때 문을 열기 위해 문의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손잡이는 손을 댈수 없을 만큼 뜨거웠고, 카펜터 부인은 순간 불이 났다고 판단하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이윽고 손잡이에 두꺼운 천을 감은 채 문을 열었고, 열린 문 사이로 뜨거운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방은 불타는 적 하나 없이 깨끗하였고, 거실에서 보이는 팔걸이 의자와 스탠드도 아주 멀쩡했다. 단한 가지, 의자 위에 검은 재가 있었다는 점 빼고 말이다. 이는 바로 당시 80kg의 거구였던 리사 할머니가 불과 4kg 정도의 재로 변해버렸던 것이다. 이를 본 법의학자 위르돈 크로크만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의 몸이 재로 변할 만큼의 화재였다면 아파트 내부는 물론 건물 전체가 불에 탔어야 했을 텐데, 사람만 이렇게 타버리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외에도 1986년 뉴욕의 조지 모트, 1982년 런던의 진 사핀의 사망 등 현재 세계에 확인된 자연 발화 현상의 사례는 총 30여 건. 영국 BBC에도 실린 이 사건들은 몇몇 건들을 제외하고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우리나라의 정약용 선생이 남긴 흠흠신서에도 불륜을 저지른 ABC가 타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이상하게도 주위에 이불, 옷, 방바닥은 멀쩡했고 오로지 두 사람만 불에 타 죽어 있었다 라고 언급되어 있기도 한 인체자연 발화 현상. 이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현상일까? 아니면 하늘의 천벌일까?